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또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있을지 4가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SK인베스트의 송가람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반종민 소장님부터 막판까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AP위성입니다. 네, 이 AP위성은 그 위성통신 단말기 개발 및 제조업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들보다는 이제 전 거래이죠. 전에 그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발표에 관련된 정부에서 이제 그 정책을 발표를 했던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크게 반영된 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지금 현재 그 로드맵이 발표는 됐지만은 내년 1분기에 설립 특별법을 이제 국회에다 제출을 하고 2분기에 의결과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내년에 한 1, 2월까지는 충분히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이전에 그 우리별 1호와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있을 때도 2021년 기준으로 1월부터 3월까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서도 비중을 좀 적게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3,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13,000원 이상에 안착을 했을 경우에는 15,000원까지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P위성 어제부터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송가람 대표님은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비츠로테크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 전기 제어장치 생산 공급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경제 로드맵 여기에서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 항공 산업인데요. 이제 윤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발표 소식에서 있어서 이런 우주 산업을 추가로 개발하겠다. 라는 면에서 6대 산업 중에서도 특히 우주 산업에 주목이 되는 부분 오늘 어느 정도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이런 상승 흐름 속에서 여기에 우리가 우주 항공 쪽에 어떤 종목들이 추가로 앞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이냐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 비츠로테크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 중계도 발사체, 사업 입법화와 발사체 엔진 이런 법제화가 지속되게 된다면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국내 최초 액체 로켓 미사일 엔진 연소기를 개발한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저가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이 큰 거래량 이후에 추가로 상승 흐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눌렸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 흐름을 볼 수 있겠다. 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우주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반종민 소장님께 한 종목 더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오늘 그 좀 크게 올라갔다가 일부 한 11% 상승한 아시아나 항공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시아나 항공이 항공 운송 사업 및 부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사실 이 부분들보다는 지금 영국 경쟁 당국의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승인 소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4개국이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함을 심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대한항공에 대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시아나 항공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EU와 일본, 중국은 심사 막바지 단계로 간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 중에 한 곳이라도 합병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의 딜은 무산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충분히 여전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다 보니까 16,000원까지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